잠시 후 유신쇼 뉴스까기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고깃집,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시사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는 뉴스 까기입니다. 네, 사다TV 유신쇼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 오늘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진보적인 야권 지지 성향이 있는, 야권 성향이 있는 경향신문에서, 예, 이 대륙에 관련된 강력한 울트라 파워 에너지파 드래곤볼 다 모아서 소원을 들어주는 듯한 막강한 기사를 올려서 하루 종일 대규모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장애인 비하 기사에 관련된 속보부터, 특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또 시청자 의견을 받으니까 전화는 그때까지 좀 약간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어제 9월 14일 아침 8시 23분 9초에 처음 입력이 됐습니다. 기자분이 아주 부지런합니다. 배장현 기자님, 제가 메일 보낼 거예요. 응원, 파이팅! 네. 자, 경향신문의 배장현 기자님께서 아침도 거르고 9월 14일 아침 8시 23분 9초에 처음 기사를 올리시고 수정을 2015년 9월 14일 오전 9시 15분 25초에 하셨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취미가 붙은 52세 한모 씨는 지난 8일 게임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던 중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에이모 사이트 방송에, A 방송에서 온라인 게임 방송을 하는 유명 BJ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둔 방송 다시 보기 영상 때문이었다. BJ는 휴게소 장애인 주차 공간을 보고 욕설을 섞어가며 뭔 또 장애인이냐, 자랑도 아니고 저기 구석에 좀 해놓지라고 말했다. 함 씨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언어장애와 운동장애를 얻은 자신의 매형을 떠올렸다. 매형을 돌보느라 고생한 자신의 누나와 조카도 함께 떠올랐다. 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A사이트 BJ들의 소수자 비하 발언 사례가 늘고 있다.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A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희화하는 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A서비스 전체 BJ 중 인기순위가 42위인 BJ는 등록된 애청자가 52만 명, 누적 시청자 수가 1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유명 BJ다. 2014년 A서비스 측으로부터 방송 대상도 받았다. 이 BJ는 여자 게스트 2명, 남자 게스트 1명과 출연한 지난달 29일자 방송에서 출연한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병 플러스 신이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뭐 나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해줘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 옆에 동석한 남자 게스트는 맞습니다 형님 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여성과 장애인을 동시에 비하하는 내용은 당시 방송에 접속한 수천 명 외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 추산도 어려운 규모의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 BJ의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낀 네티즌들이 이 내용을 A서비스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BJ가 받은 조치는 일주일간 방송 및 계정 정지가 전부였다. 유명 BJ 중에는 방송이 정지된 최초 사례라며 네티즌 사이에서 회자됐다. 이 BJ가 운영 중인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 동영상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발언, 인종차별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제가 된 유명 BJ는 또 있다. 전체 BJ 인기순위 99위인
모 BJ는 아프리카 A서비스에서 파트너 BJ라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파트너 BJ는 방송에서 얻는 수익 등에서 A서비스 쪽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 지난 7월 홍콩에서 진행한 방송에서 이런데 또 한국 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데 또 한국 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다. 자, 자폐아들이 갑자기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폐아들과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또 다른 인기순위 191위인 이모 BJ는 지난 6월 방송에서 외국인은 장애인한테도 뽀뽀해줘? 라고 말하며 장애인에게 뽀뽀를 하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이모 BJ는 장애인 비하라며 사과하라는 시청자를 방송 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했다. 자,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발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A서비스는 느긋하다. A서비스는 유명 BJ들의 방송으로 얻는 광고 수입과 시청자들이 BJ에게 현금으로 사서 선물하는 별풍선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들을 모아 신고하신 내용을 A서비스에 보내고 있지만 A서비스에서는 확인 후 운영 원칙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 요거 뭐죠? 컨트롤 CV, CV, FCV, FCV. 우리도 많이 받았던 내용이죠? 저도 뭐 8년 동안 활동하면서 항상 받았던 내용. 이 같은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을 심각한 보내면 확인 후 운영 원칙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런 심각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확인 후 운영 원칙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 컨트롤 CV, 예, 복사하기. 이 변호사님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서비스를. 자, 이 변호사는 개인 방송에 의한 소수자 차별 발언은 실시간 방송으로 모니터링이 어렵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며 A서비스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한 답을 내놔야 된다. 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 이정민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람들의 이 태도가 또 문제가 됐죠. 자, 그 무슨 모시라고 해야 되는 거야? Z모 BJ는 사과 그 일주일을 정지를 먹고 사과 방송을 양복을 입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나이키 사이키 조명을 돌리고 뭐 욕을 하고 웃으면서 하고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또 오늘 어제였죠. 한 BJ가 사과 방송을 짧고 굵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사과만 하면. 자. 자, 김길태 씨 사과하세요. 예. 여중생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유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석방. 자, 조두순 씨 사과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그냥 열어놓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에 합당한, 아니, 어떤 남성 BJ는 2주 전인가 그 발언을 해가지고 영정을 당했는데, 아니, 뭐야, 6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누구는 6개월,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사과방송. 그때그때 달라요. 네. 자, 아무튼 이 경향신문에 위대한 기자 배장현 기자님, 네, 잊지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찬양 문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자들의 선도자이며 걸린 UCC를 지원하는 최고의 영도자이신 경향신문 배장현 기자에게 많은 제보와 박수를 주어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막장 발언하는 막장 BJ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여 죽방을 날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의 뜻이다.
네, 이렇게 좀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향신문에 기사가 나온 거니까 경향신문 장애인한테 뽀뽀하면 비정상. A서비스 유명 BJ들 이렇게 BJ명을 쓴 거 처음이에요. 아우, 지금까지 뉴스 커뮤니티 외에 BJ명을 안 썼거든요. 뭐 MBC, KBS, SBS인데 경향신문이 아주 네, 새로운 유행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새로 한번 괜찮았어요? 유행어. 자, 하여튼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거론된 3명의 BJ들은 더욱 강력한 동일한 이전의 6개월 정지 처분에 버금가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광주 광역시를 그 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베 성향의 BJ들이 있죠. 뭐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응딩이 시트라고 해가지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비하하는 이런 일베 성향의 고인을 능욕한 BJ들도 빨리 퇴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장 발언으로 그 A 사이트에서 추방당한 BJ가 어젠가요? 예, 그 팟에서 방송을 여는 순간 정지가 됐어요. 서프라이즈, 그라시아스, 히릿. 네, 좋아요. 네, 방송을 여는 순간. 네, 역시 강력합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순간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면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단독으로 뉴스 커뮤니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덕에 제가 잠을 몇 시에 잤어요? 8시가 넘어서 잤습니다. 왜? 내가 자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인방겔에 붐붐붐 까레비킷 붐붐붐 까레비킷 여비제이 3명이 파란을 일으켰어요. 파란. 역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폭로전을 했는데 이런 폭로전은 역대급입니다. 정말 그 나온 단어들이 아주 그냥 핵폭탄급이었어요. 갑자기 난 자려고 잤는데 마지막으로 인방계를 훑어보는데 갑자기 SNS의 내용이 따커니 뜨는데 이것은 특종이야! 특종이야!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내가 그래서 취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기사를 썼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인기 BJ, 유명 BJ 3명이 있었는데 싸운 거야. 그러니까 친했는데 한 BJ가 다른 데 가서 뒷담화를 좀 한 거죠. 얘기를. 그걸 알고 두 BJ가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조혜련 분노. 가만 안 두겠어. 해서 조혜련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먼저 한 BJ가 그거에 대해서 씁니다. SNS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디스를 당했던 여 BJ가 다시 자기 SNS에 올렸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BJ명을 지칭하지 않았는데 그게 연결이 되니까 알 수 있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SNS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가 울어요 갑자기. SNS에 이제 올렸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또 글을 올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디스했던 여 BJ가 참지 못하고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뭐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난리인데 그 내용이 일단 요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뉴커의 탑기사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에 무슨 마약, 낙태, 성접대 스폰서 다 해줄게. 하라는 거 다 해줄게. 이 노래가 이제 막 틀던데. 자, 그래서 그 폭로한 내용을 조금 민망한 부분은 삐 처리를 하고요. 끝까지 지 잘못 모르고 발악하는구나. 아, 이거 처음부터 고비가 오네. 뭔가를 팔아서 그 정도 올라갔으니 다시 바닥으로 가긴 싫겠지. 마약 걸려서 감방까지 앉기를 바라고. 마약 나왔습니다. 또 누구 엔지도 모르는 애 임신해서
함께 잔디를 깔았던 남자들한테 당신애라면서 누구한텐 낙태의 비용을 받고 누구한테는 책임지게 하는 짓 하지 말고 남친한테 돈 받고 명품 받아서 네가 급 높아진 줄 아나 본데 가라오케에서 술 따르고 스폰 만나서 물건을 배를 컨테이너를 대주던 게 진짜 너니까 허세 그만 부리고 살고 네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될 것 같니? 지금 네 남친은 자기의 임신했던 걸로 알던데 너 같은 거 믿은 우리도 불쌍하지만 네 남친도 불쌍하다. 지 여친이 자기랑 이어준 친구랑 뭔가를 한 것도 아려나. 넌 정말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온다. 양파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이 소개하기가 19금이 아닌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요 자세한 내용은 6허에 있고, 아무튼 여기에서 핵심이 됐던 게 이제 불법적인 내용이죠. 마약, 그리고 낙태, 스폰서. 요게 이제 가장 다른 것들도 참 심각한 내용들인데,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유저가 나 마약하고 있어라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수사를 받았어요. 검찰청에 소환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난으로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 커뮤니티에서 나 마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실제 검찰청에 가서 소변검사랑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언급만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게 논란이 되고 일파만파가 되자 한 명은 일단은 함구하고 있고, 한 명은 난 몰라 라고 하고 있고, 한 명은 갑자기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2대1인데 이쪽에서는 한 명은 그냥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SNS 삭제하고, 한 명은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SNS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디스를 당했던 여비제이 쪽은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일주일 휴방 공지를 했는데,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올리고 그게 일파만파로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퍼거슨 감독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퍼거슨 전 메뉴 감독의 은혜로운 말씀 듣겠습니다. Oh, no! SNS is 인생의 낭비야. Come on, you. 지성박, SNS no. 기성용, 나 난리 날 줄 알았어. Oh, my, come on.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뉴의 전 감독인 퍼거슨 경께서 얘기를 하셨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해봐야 돼요. 자, 아무튼 여비제이 그 폭로전에서 마약, 낙태, 스폰서 논란 등 정말 연예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빨리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축제입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섭외는 취소돼서 스마일 어게인. 그동안 막장 방송들 터졌네. 네, 그러면서 전주대학교 축제에 관련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김길태 퍼포먼스로 유명한 한 BJ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대동제 축제에 섭외됐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학생회는 뭐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동제 축제가 되는데, 참 웃긴 게 이 전주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다. 총장님 지금 혈압약 먹고 있다는 그런 추측성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인가 봐요. 그래서 건학 이념, 그러니까 학교의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에요. 근데 김길태 퍼포먼스,
무슨 뭐, 뭐 사설 토토 홍보, 예, 중학생 학대 뭐 등등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쪽 학교 관계자들이 범범범 까리베켓 범범범 까리베켓 상당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회에 제가 이제 그 대학 본부하고 학생회를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본부 측에서는 섭외 사실도 모르고 있다.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데요. 예. 그리고 총학생 측에서는 문제가 있는 BJ인지 몰랐다. 아, 무슨 엄정화의 몰라예요. 차라리 그러면 엄정화 씨를 섭외하든가. 몰라. 알 수가 없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예, 이건 뭐 엄정화 논리도 아니고 무조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검색하기만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예. 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주대학교 총학생 기획팀 담당자와 이제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맘 A사이트 인기 BJ 섭외하려는 취지 좋은 취지 하지만 욕먹지 동시에 시청자도 수만 명대의 많고 해당 방송으로 축제를 생중계하면 많은 관심 그래서 섭외했지. 네. 그러나 이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 퍼포먼스나 돈을 받고 사설 토토 홍보한 내용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제보자가 전주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다. 그런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김길태를 수차례 흉내내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학대하고 돈을 받고 사설 토토를 홍보한 BJ를 축제에 섭외했다. 기독교 정신이 오염되었나 보다. 예. 얘기를 했고 그 SNS 페이스북에 보면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뭐 등록금을 어디에 주었다. 등록금을 뭐 어떻게 날렸다. 막 이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출연은 무산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섭외가 무산돼서 막 큰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뭐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유명 BJ가 그 아까 경향신문에 나왔던 BJ입니다. 예, 그 영업점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나중에 이제 그 팬들이 시청자들이 그 해당 가게의 네이버 그 가게 정보에다가 별점 테러를 하면서 온갖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한 내용인데 이제 그 가게가 설빙 요새 그 드라마 엄마 협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으로 투자도 받고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인데 여성 사장님인데 그거를 이제 이 코리안 디저트 카페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유명해지고 있는 카페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방송을 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청자들이 전화를 했나 봐요. 무단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이 가가지고 아 손님 저 촬영을 좀 중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BJ 쪽에서 아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전화가 오고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되니까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손님 이거 안 끄실 거면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해당 BJ는 좀 불쾌감을 표시를 했겠죠 방송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들은 그걸 집단으로 항의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 설빙 역삼역점에 전화를 해서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평점 주는 데다가 반개를 주면서 온갖 비방,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영업점에서 촬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해야 돼요. 그 뭐 사장님이 있거나 매니저가 있으면 저 피해 안 되게 저희 쪽이나 음식만 찍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점에서 예,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도 저희가 허락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정중하게 영상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이거 끄지 않으실 거면은 방해가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안이 벙벙하시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무슨 난리인지.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그 분들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무단 촬영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됐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피해가 오니까 저희는 요청을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받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예상으로는 A 서비스 사이트에 이제 아마 그 본사 차원에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점에서 하기에는 힘들고 아무래도 이미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사 측에서 아마 본사 법무 측에서 저 사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댓글이나 이걸 캡처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날이 밝으면 오늘 날이 밝으면 아마 이 설빙 본사 법무팀에서 근데 이거는 설빙에서 잘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이따 전화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지만은 이거 한 잘못한 게 저거 다 취재를 해봤는데 무슨 막 욕을 하거나 막 나가요 막 끌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락 없이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아 촬영 좀 꺼주십시오. 아 그래도 응하지 않으니까 아 그러시면은 저 다른 손님이나 방해가 되니까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원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뭐 지상파나 케이블도 다 허락을 받고 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웬만한 가게에서는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촬영하십시오. 라고 허락해 주는 것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왜 그 인기 BJ들은 그냥 무대포로 가가지고 촬영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안 보면 무슨 라디오 같다, 그쵸? 네, 아주 퀄리티가 하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사 쪽으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UCC 쪽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유신 독설 시간에 수요일에 유신 독설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코너가 미션이 신청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사 관련된 내용 간단간단하게 좀 하고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로 넘어간다 구렁이. 네. 자, 시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백억 들인 신형 무인정찰기 개발 허송세월 외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인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무기 사업에 돈을 다 땡까먹었네 어쩌다 마주친 무기 도입 방산비리로 다 헤쳐먹었네 이름도 송골매네요 네. 동체 길이는 4.8m 날개 폭은 6.4m로 5시간 동안 공중에서 적진을 감시할 수 있다. 특히 360도로 회전하는 고성능 감지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북쪽 20km 지점까지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육군은 이 송골매보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정찰기를 통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입 시기가 3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한 진실은 뭐냐? 작은 비행기가 무선 조종으로 정찰 비행을 나섰는데 미군이 사용 중인 소형 무인 정찰기로 적병력 배치나 침투로 확인 등 세밀한 지상 정찰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 군도 사단장이야 지휘관이 즉각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안에 5년 전부터 송골매를 개량한 신형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크기는 작지만 오래 날 수 있도록 기존 무인기를 개량해 올해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but 이 무인기에 군용 GPS가 아닌 상용 GPS를 장착해 전파 교란 등 전자전 공격에 취약한 사실이 있다. 자, 군용 무인기인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군용 GPS를 달아야 되는데 상용 GPS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돌에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KT, LG U+도 아니고 예 고객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군용기 상용 GPS가 달아졌으니까 요 무인기 문제 생기면 거기다가 연락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군용기 상담사입니다. 아 GPS가 안 돼요. 기사님 파견하기 아 지뢰 때문에 한 3일 걸린답니다.
아니 세상에 무인기 도입이 절실해가지고 송골매를 개량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군용 GPS가 아니라 상용 GPS를 갖다 붙여놨으니 아니 무슨 휴대통신 하려고? 국민들 정찰하려고? 어? 상용대 국민들 정찰하고 다니려고 아니 북한에 갔는데 상용으로 갖다 놓으면은 전파 교란시켜버리면 끝나는 건데 군용 GPS는 상당히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방어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상에 민간이 쓰는 주파수 가지고는 어? 아주 뭐 대단하지요 우리 국방부 입만 열면 뻥뻐라뻥뻥 국방부 예, 이렇게 하면 또 국방부에 신고를 해요 내가 국방부를 기사 그대로 읽은 거예요 사실 확인한 걸로 자 아무튼 나중에는 우리나라 전차에 현대자동차 엔진이 들어갈 겁니다 부릉부릉 자 우리 대한민국 전차는 예 민간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자 우리나라 전차나 탱크에 뭐 현대자동차 그냥 자동차 엔진 갖다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되잖아 참 뭐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이래놓고는 세금 갖다 먹고 뭐 국방비를 증산한다 뭐 증액한다는 동 연병 댄스 발라드라고 자빠졌으니 입만 열면 뻥을 맞히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 종자 자 드디어 띄웠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인기 북으로 보내 야, 왜 무인기가 남으로 오니? 야, GPS가 민간용입니다. 북으로는 못 가요. 뭐? 아니, 북한을 정착했는데 왜 남쪽으로 와?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헌더니와? 어? 왜 대한민국에서 너? 일본 정찰이 너? 헌더니와? 예. 이러다가 정찰기가 북으로 안 가고 남으로 가. 예. 아주 뭐. 후지산이 웃을 일이죠.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개혁 법안 16일 발의, 속전속결대 철저 검증. 정부 여당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모레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쉬운 해고가 가능한 강압적 합의라고 주장하며 철저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자, 이게 왜 이 새누리당이 내년에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아붙이냐면 그 재벌들, 저 기업들이 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유엔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 손에 있는 해고를 더 쉽게 해줄 수. 예, 지금도 해고 맘대로 해요. 지금도 책상 빼고 뭐 권고 사직이니 명예 퇴직이니 지금도 막 의자 빼고 뭐 변기 빼고 뭐 쓰리바 빼고 뭐 드라이브로 나사 빼고 뭐 창문 빼고 지금도 쉽게 해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압도적인데 정규직 지금 그나마 정규직의 비율도 OECD 상위권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정말 없는데 그걸 더 쉽게 자르겠다. 근데 그거를 한국노총에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막 분신하겠다고 그러고 신나 뿌리고 막 항의를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야. 이 한국노총은 옛날부터 한국노총 그 위원장 바뀌고 나서 뭐 강경하겠다. 이게 다 쇼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노사정에서. 여기 노사정에서 민주노총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라고 아예 노사정에 안 나가고 있는데 한국노총만 들어가가지고 위원장이나 약간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강행 처리를 해버린 거야. 아니 어떤 노동자가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갈수록 이렇게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봤습니까? 지지난해랑 자기 기사를 화나면 뒤에서 때려요. 한 대당 10만 원씩 쳐준대. 어? 베테랑 유승환 감독님 2편 예약했어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한테 한턱 사세요. 베테랑 2! 아저씨 맷돌을 막 돌리고 있는데요. 손잡이가 빠졌네? 그럴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요거 이제 2편이 나올 가능성이. 예. 그래서 매뉴얼, VIP 매뉴얼 해가지고 기사 아저씨 있으면은 막 때려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해가지고 한 대당 10만 원으로 정산해주고, 예, 가짜 직원 딱 심어놓고 그 통장으로 돈 받아가지고 비자금 만들고, 예, 베테랑 2 나오겠네? 예, 류승환 감독 짱이야? 네, 2탄에서는 류승범 씨도 나올 수도 있죠. 네. 류승범 씨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너로. 결국 씩 웃으면은 딱 그 뭔가 좀. 예. 자, 아무튼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노총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당이 결심한 시간에 위성 발사할 것 장거리 미사일 시사. 얘들 돈도 없는데 이렇게 쏴대. 정말 북한 국가 우주개발국장 위성 발사는 평화적 사업 권리 행사할 것. 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위성 발사 분위기를. 그러니까 저는 저 북한에서 위성 발사할 때 딱 김일성국을 맞춰서 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이 찬성을 해.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저기 돈 버리지 말고 그거를 김정은이가 저기 그 자고 있는 김일성국으로 딱 맞춰가지고 쏘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훈련 뭐 100발을 쏘든 200발을 쏘든 하늘에다가 돈을 그냥 엄청나게 쳐받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깡냉이 먹고 있는데. 예, 그래서 북한 통신원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북한 평양에서 잠입해 있는 사자TV 특파원입니다. 북한 통신원 나와주세요. 위대한 남조선의 유신의 주둥이는 북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며 그 주둥이로 김정은의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리고 있다. 현재 평양에서는 불꽃놀이를 한다며 어린아이 김정은이 10월 10일 날 불꽃놀이 안내장을 돌리고 있다. 이 종가 나스키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지는 몇십억짜리 불꽃놀이를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얼마든지 쏴도 되니까 네 얼굴에 대고 쏴라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아오지로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 위아래 쳐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상 통신 끝. 네. 아무튼 뭐 어린애 불꽃장난.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오줌 안 싸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찌린내가 또 여기까지 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북한 주민들 먹을 밥도 없는데 그걸로 또 불꽃놀이 한다고 하네요. 참 북이나 남이나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 선관위 결정의 여당 당연한 결과 야당 개탄스러워. 자, 여야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총선 필승 총선 도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낸 데에 대해서 엇글린 방언을 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빠르죠. 네.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필승 총선 도움까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왜 이런 판단을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가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분노가 좀 가라앉을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당 저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의 보좌관이 사람 써가지고 서울시장 재보선 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를 디도스 공격을 했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네. 그리고 국정원장 원세훈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댓글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우리나라에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그냥 중앙선거관리사무소. 우리가 저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가면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관리사무실이죠? 택배점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판단을 우리가 믿는 것보다 시간 낭비야. 혈압약만 먹고. 다음 내용입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청첩장 1900장 뿌린 구청장.
대단해요. 아,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부터 청첩장을 받으면 참 무례라고 염치없는데 서울의 한 구청장이 관내 인사 1,900명에게 청첩장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저 어느 군지도 말도 안 해줘요. 기사를 보니까. 왜 이걸 보호해줘야 되지? 어느 군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구를 얘기를 안 해줬어. 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공직자들은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기 지역구나 이런 곳 쪽에 함부로 뿌릴 수가 없는데 어떤 이렇게 간 큰 구청장 다음에는 당선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바짝 땡기려고 땡겨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문재인 안철수 요구 거부. 혁신위 통과 협조해달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중앙위원회 무기 연기와 재신임 투표 취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인데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게임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이제 IT고 문재인 의원도 이제 뭐 엘리트한 변호사 출신이니까 둘이 게임으로 그냥 게임으로 뭐 스트리트 파이터로 한다든가. 사자TV e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정치민주연합 e스포츠 선수권대회 문재인 대 안철수 대 문재인의 스트리트 파이트 경기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말로서 상식적인 대화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3판 2선승제로 서로의 의견을 관찰시키겠습니다. 자, 한번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거 안철수 의원이 뭐 저기 그 조직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안철수입니다. 저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으로서 스트리트 파이트도 몇 번 해봤습니다. 게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서 저의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니 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말도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을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야. 나 지금 저 팝콘 TV 이벤트 저기 50% 차지하는 SNS 올리는 거 17개인데도 지금 두 개 한 개 올린 데보다 순위가 낮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야. 하여튼 스트리트 파이터든 뭐 피파 온라인이든 한 게임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유 짜증나. 다음 내용입니다.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안 승인. 향후 노동개혁 절차는 연병하고 있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자 죽이겠죠. 저걸 협상이라고 해놓고는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은. 자, 보복으로 갑자기 멈춘 차 운전자의 90% 과실. 10%는 누구 과실이요? 도로공사 사장이 책임이야?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 예?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추세입니다. 법원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처벌을 한다. 예?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를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 승용차 운전사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운다. 뒤따르던 세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다섯 대가 잇따로 부딪혔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90%야 100%지. 10% 누구 책임이야? 날아가던 까마귀 책임이야? 옆에 있던 햄스터 책임이야? 그 새끼 낳던 고라니 책임이야? 아니 웃긴 거야. 아니 지가 차에서 보복운전으로 차를 멈췄어. 그럼 죽자는 얘기잖아. 고속도로에서. 그럼 걔 책임이 100% 아니야. 그럼 10% 책임은 누구야? 누구 책임이냐고. 고속도로 공사한 사람 책임이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사람 책임이야? 이게 무슨 강화야? 100% 책임이지. 이게 무슨 뭐 강화한다고 해놓고는 맨날 개소리밖에 안 해요. 이런 애들은 방법은 하나예요. 이렇게 그 보복 운전하면 차 멈추는 애들은 DMZ 지뢰밭을 걷게 해야 돼. 거기서 한번 멈춰보라고.
들어가세요 아저씨. 멈춰봐 거기서. 거기 들어가봐. 예, 그러면 아마 이제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찾으면서 이제 4분의 3박자로 사과를 하겠죠. 정신 못 차리고. 자, 이거 저 브리핑 빨리 끝내겠습니다. 전화 받아야 돼요. 북촌 개발에 밀려 최초 근대식 초교 사라지나. 서울시 제동초교의 문화벨트 교동초교와 통폐합 제안 나서 학부모들 역사성 담겨 반발.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이 문제가 있는 게 그거예요. 뭐 가로수길이네, 뭐 어디가 뜨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그럼 거기서 맛집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그 사업하던 분들은 다 쫓겨나. 이런 씨를 발라먹을 수박 같은 정책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일수록 그 역사적인 거나 그런 거를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땅값만 올리려고. 예, 땅값 올리려다가 한 방에 훅 가죠. 그 지난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선대인 그 연구소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 사지 마세요. 집 빨리 파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저 연방은행에서 그 저 뭐야 그 금리 인상하냐 마냐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불똥,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저 주가 폭락이나 그런 경제 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이 뭐예요? 집이야. 닭똥집이 아니라 베일집이 아니라 집이란 말이야. 근데 집을 빚내서 샀어 대부분. 빚내서 사가지고 그 집을 팔아도 빚을 진단 말이야. 대출 깎고 뭐 깎고 갖고 나면은 뭔가 남아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전세 살 돈도 안 남는다는 얘기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몇 달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출 이자 낮출 테니까 싸니까 집을 사야 된다. 전세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이유 없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집을 사래요. 정부에서. 자, 쌉니다. 이자 싸요. 그러다가 오주 피똥 싸요. 에? 대출 이자 싸다고 돈 빌려가지고 집 산 사람은 나중에 피똥 싼단 말이야.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고헬 푸어예요. 헬 푸어. 지옥으로 가야 돼. 이자 싸요 하다가 결국은 피똥 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 빚 있는 분들은 자, 지금 자산을 집이나 이런 걸로 잡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방은 그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작용을 한다니까. 그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부동산 그거 사태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미국이. 그거 지금 달러 찍어내면서 겨우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막고 있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아직도 막고 있는 게 미국 일본 선진국도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 거품을 부동산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푹푹 꺼지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꺼지면 완전히 위기. 일본은 아직도 극복 못하고 있어요. 일본이 경제가 지금 세계 3위라고 하니까 정상인 줄 알죠. 규모만. 지금 국채가 일본의 빚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죠. 일본의 정책을. 아니 그 비슷한 경제 구조가. 지금 일본이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위기가 그때 전쟁 끝나고 난 건가? 예금, 그러니까 일본은 예금을 전 세계로 많이 하잖아. 그게 완전히 다 깎아버린 거야. 안 준다. 국가에서 우리 국가 어려우니까 전시 끝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신들의 예금을 다 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거를 그냥 뺏어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부분 은행에 뭐 국채를 산다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해놓는데 그거를 안 갚겠다고 해버리는 거 국민들한테 배째를 하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 위기 때문에 그 거품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지금 그 피해를 봤는데 지금 달러 찍어내면서 버티고 있거든. 일본도 엔화 찍어내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만약에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은 미국과 일본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지들이 그런 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북촌 개발하다가 갑자기 집값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뭐 이 빚내서 집 사신 분들은 빨리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 빨리 상환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논리는 팩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 지금 전화 받아야 돼. 전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화 위복하고 있어요.
자, 68시간에서 52시간 일한다. 근로자의 삶의 변화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1위예요. 자살률 12년 연속 1위. 그다음에 노동 시간 압도적으로 1위. 1위야! 1위야! 일하다가 죽어라!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OECD 자살률 12년 연속 1위. 자, 일하는 시간 1위.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일하다 죽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 내용을 하겠습니다. 고가 오토바이 고의사고로 보험금 수억 원 챙겨 북한으로 보내, 아오지로 보내면 다시는 못 챙길 거예요. 감자, 고구마도 못 챙기고. 자, 저는 이렇게 그 보험금 챙긴 사람들은 북한 아오지에다가 그 특별 수감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보험금 다 그거 갚을 때까지 그 감자랑 고구마 캐게 만들어야 정신 차리죠. 이제는 뭐 고급 외제차가 아니라 아주 고급 이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가지고 지랄 연병 사기꾼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알코올 SNS 도박 게임 한국은 중독 사회. 정말 우리나라는 유행이죠. 알코올 마셔라 마셔라 불금 불터 아주 그냥 술 회사에서 뭐 술집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신나다고 오늘은 불금이잖아. 그러면서 월급 받은 거 다 털어놓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냥 일하고 막 야근하고 한 거를 그대로 술회사와 술집에 갖다 바치는 너무나 착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두 번째 SNS. SNS로 자기 똥 싸면서 찍으면서 얼굴 인상 쓰면서 고뇌의 흔적. 그러면서 찍어 올리고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너무나 매워. 그러지만 스트레스 풀린다. 나는 나란 사람은 너무 매콤 쌉싸르해. 이런 개수작 떨면서 SNS.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SNS에 뭔가 정보가 될 만한 그런 소통이 될 만한 걸 올려야 되는데 뭔 똥 싸면서 인상 쓰면서 쓰고 오줌 싸면서 쓰고 그게 SNS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도박. 지금 대한민국 뭐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가보면 토토 사이트 홍보하는 방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마다 가면은 토토. 나는 무슨 난 처음에 봤을 때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있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인 줄 알았어요. 토토로 토토로. 나도 깜찍하고 귀여운 고양이를 상상했는데 이게 다 불법 도박이라면 사설 토토. 맨날 도박은 안 된다 안 된다 해놓고는 가장 널려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뭔가 유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시장만 수백조 시장인데도 그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그 지하 경제를 양성화 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 경제가 더 커졌어요. 사설 토토 하는 데가. 자, 그리고 게임. 게임은 많이 죽었어. 이전에 비해서 게임 산업은 뭐 규제나 뭐나 이런 거 많이 죽었는데 도박 게임. 게임도 이제 뭐 리니지 뭐 까기, 뭐 아이템 까기, 뭐 이런 식의 도박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런 도박성,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게임도 도박화로 만드는 우수한 창의적인 민족이죠. 대표적인 게 뭐 리니지를 포함해서. 자, 다음 내용입니다. 트렁크 여 시신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다른 마트에서 범행.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이미 수사 중이었던 용의자 늑장 수사 논란.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사님 다 바쁘시죠. 수사를 빨리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 부회장이신 이재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톱이 다쳤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대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발톱을 다치셨다. 전치 3초의 부상을 입었다. 총동원 해라. 네, 어떤 그 일반 그 주택의 할머니가 살해당했다. 조사해. 수배해. 조사해. 네, 이런 거죠. 뭐 저기 그 재벌 총수나 뭐 2세 3세의 발톱이 다쳤다거나 손에 약간의 물집이 잡혔다. 이러면 이제 비상이 총비상이죠. 그런데 뭐 돈 없고 백 없는 할머니나 주변에 뭐 아가씨나 이런 분들이 뭐 당하거나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만 마음이 아주. 자, 다음 내용으로 받으러 가겠습니다.
무용지물 경찰 콜백 제2, 제3의 참사 부른다. 내용 접수되지 않은 신고 전화 10건 중 8건 회신하지 않아. 경찰의 112 신고 도중 끊긴 전화에 회신하는 콜백 시스템 대상 10건 중 8건은 콜백되지 않는 등 얘기했잖아요. 저 예전에 그 현피 왔을 때 112보다 새콤이 더 많이 빨리 왔다니까요. 112 한 몇 시간 만에 와놓고는 화내요. 바빠서 그랬어요. 우리가 뭐 놀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서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런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다가 새콤을 달았느냐. 매달 돈을 투자하면서 돈도 없는 놈이 안 지켜준다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안 지켜줘요. 커피 한잔하고 방송을 더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진희님 감사합니다. 힐 잇! 네. 안 와요. 나 백 없고 힘든 사람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10건 중에 강도당했을 거 아니야. 112죠. 지금 누가 아이 장난 전화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 전화하다가 그렇게 끊겼으면 어떻게든 콜백 서비스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야지. 끊기면 장난 전화. 이건 아니라니. 그러니까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 사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경기도지사인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장난인 줄 알고. 사실 뭐 김문수 도지사도 잘못을 했지만 그러니까 웬만하게 전화하면은 좀 아무리 좀 장난 같아도 좀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 112, 119는 그렇거든요. 일단 나중에 상대방이 장난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진지해야 될. 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장난을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끝까지 진지해야 되는 게 112, 119 상담원이라는 얘기죠. 예, 절대로. 그러니까 도지사가 결과적으로 잘못을 했지만 아무리 어떤 전화라도 정중하게 신중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다음 사건입니다. 마지막 오늘 시사 전화 받아야 되는데 말을 많았네. 아베 정권 퇴진하라. 도쿄 국회 앞 안보법안 반대 시위.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 법안을 주중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 나는 그래요. 지금 일본 국민들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어서 그런 건지 아베가 앞에서 지랄 연병 댄스 발라드 뭐 리믹스 왓더 빠꾸 머리가 반짝반짝하네 이런 짓을 해도 그냥 참는단 말이야. 공안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앞에서 뭐 연병을 하고 막 헌법을 위반하고 해도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도 들고 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베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띵동 띵동. 와타시와 누구노? 아베상? 한국에서노. 헌터니 택배 데스네. 아 헌터? 누구 데스네? 아 팬 데스요. 아 헌터? 한국에서도 내 팬이 있어. 아. 네, 배달하겠습니다. 먼저 사인하게 주십시오. 아, 헌터니 선물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네. 주먹 감자를 한 세네 방을 날려버려야 정말 그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뭐 이 폭력은 싫어하지만 싸다구가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사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8분을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잠깐만요.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전화를 짧고 굵게 받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만 받는 시간이 아니라서 오늘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로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뉴스각입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방...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화... 여보세요? 나, 이나중 탁구부입니다. 스매싱!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다시 한번 탁타! 스매싱! 아, 공이 터졌습니다. 아. 네, 이나중 탁구부가 또 전화를 먼저 주셨네요.
자, 뉴스각이 시청자 의견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탁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저 대구 사는 31살입니다. 어디 산다고요? 대구요. 아, 대구의 31살. 오늘 처음 전화 주신 건가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아, 예. 저 항상 그 방송 지켜보고 있는 그냥 그 세이캐스트로만 듣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스토커란 얘기인가요? 예? 아, 지켜보고 있다면서요, 항상. 아니,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코도청. 네. 코도청이요? 아, 예, 예, 코, 예. 코도청. 항상 듣고 있으니까요. 네. 예, 듣고 있는데. 네. 그 뭐냐, 항상 보면은 유신님은 항상 보면. 네. 그 뭐냐, 항상 뭐 당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항상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그쪽만 까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권력과 정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제가 보기엔 한 8대 2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권 더 많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에서 임명하니까 다 과반수지 않습니까?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이 다른 쪽에서도 맞잖아요.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아니, 두 마디 하십시오. 아, 두 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말빨이 좀 딸리네요. 아, 본인은 말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아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자신감도 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신감은 넘칩니다. 아, 자신감은 넘쳐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예, 예. 넘치는데 그게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 힘이 빠진다. 아, 힘이 빠집니까? 아니, 본인이 없다면서 힘이. 아, 유신은 지금 비싸하시는 겁니까? 아, 뭔 소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본인이 자신감은 넘치는데 말빨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아, 말빨이 없다? 예예. 예. 예, 자신감은 있는데 예예. 예, 예. 말빨은 없다. 예예. 예. 예, 그럼 마트 가서 사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트 가서 아, 뭐 항상 예예. 예. 예, 마트 가서 저기 사가지고 오늘 밤에 다시 오세요. 예, 제가 예. 그 방송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예. 그 팝콘 TV에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말빨 이마트에서 팔아요. 아줌마한테 은밀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트에서 사시면 돼요. 네, 여보세요? 전북에 24살이요. 전북이 다 집은 아니죠? 전주요. 전주에 20살이요. 혹시 그 24살. 아, 24살이요. 여자친구는 있고요? 없어요. 네, 없은 지가 얼마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 너무 오래해서. 뭐 슬픔이 느껴지네요. 뭐 신체에 여기저기 이제 거미줄이 쳐 있겠네요. 네. 닉네임 코미줄. 네. 아, 코악스도요. 코악스. 누구요? 코악스비요. 아, 코미줄로 하세요. 수시로 바뀌니까. 네. 저희도 그 닉네임이 수시 모집이에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본인이 이제 기존에 너무 뭐 역량이 없거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본인 닉네임이 이제 사라집니다. 네. 매각돼요. 네. 예. 자, 코미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신체에 있는 거미줄을 빨리 치울 수 있게끔 좀 기원을 하겠고요. 의견 말씀하시죠. 왜 전화드렸냐면 아, 자, 여보세요? 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유신하고 통화하는 게 이제 좀 설레이고 아, 바운스 하겠습니다만 좀 긴장감을 좀 늦추시고 정신줄을 붙잡고 자 편안하게 자 숨을 내쉬세요. 네. 그 네. 그 비정규직하고 예? 비정규직 있잖아요. 뭔 아 비정규직이요? 예, 예. 그거 듣고 하나 좀 어이가 없었고요. 네. 항상 어이가 없지만. 아까 그러니까 내 방송을 듣고, 내 방송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건가요? 그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건가요?
뉴스, 그 뉴스를 보고 항상 어이가 없죠. 예, 예. 그리고, 뭐였지? 네? 아, 기억이 안 나니까 딴 거 말할게요. 아, 기억이 벌써 상실됐어요? 자, 33, 네. 33은? 9. 54? 15. 아, 20. 20, 20.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상태가 지금 거의 뭐, 예, 마운스 바운스 하네요. 지금 인정하고요. 아, 지금 이제 인정하는데 지금 상태가 태양의 흑점에서 싸다고 세대 맞고 나온 느낌이에요.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거리네. 예. 좀 침착하고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철 있잖아요, BJ. 네. 아, 예. 그 예, 그 BJ요. 예. 아, 제가 제 친구가 전주대를 다니는데. 네, 전주대를 다니는데요. 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섭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제 친구 불쌍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학비도 400 얼만데 예예. 예. 사립이라서 예예. 예. 비싸죠, 엄청나게. 예,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예.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네.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전화드렸어요. 아마 그 취소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워낙 이미지가 그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은 좋아하는 네. BJ가 누가 있습니까? 유신. 아이고야. 유신은 어떤 점이 이렇게 좋던가요? 좋다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알려줘서? 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 알려줘서 예. 예. 본인이 그 저를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한 명 더 있어요. 아, 지금 저에 대한 애정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리고 BJ 한 명 더 있어요. 좋아하는 BJ. 예, 당황하지 마시고. 또 좋아하는 BJ가 누군가요? 근데 말해도 돼요? 아, 근데 뭐 홍보성만 아니면 뭐 좋아하는 BJ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고양이 맴없는 BJ인데 예? 고양이 방송하는 분? 아, 뭐?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언어의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뭐 저기 그 예? 아, 시사 방송 하시는 분을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실 겁니다. 아, 아, 고양이 몸캠 저도 봤어요. 그 박스에서 있고. 아이고, 좀 안 유명한 BJ님 계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에, 예. 그 고양이 똥을 커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느와 예. 커피가 아니라 우에 커피라고 그냥 일반 고양이 똥과 커피 믹스를 섞어가지고 갈아서 만든 커피라고 있습니다. 우에 커피. 유신님이 드세요. 아니요, 선물로 드리려고. 나는 뭐 많으니까. 아니, 전 선물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서. 아니,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으시면 아니, 안 받아요. 아니, 봐. 너도 유진님 드세요. 너도 유진님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070-7497-07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유신 아, 뉴스 까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우, 네, 트림패 소리가 아주 아름다워. 아, 이빨에 상추가 꼈어요? 괜찮아요. 도 따먹으려고 그래요. 네, 여보세요? 예, 홈파티 하야시입니다. 네, 코봉이. 예. 의견 주십시오. 예,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유진님이 시사를 하셨을 때, 그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유진님도. 네. 예전에 그, 사전TV에서 뉴커로 개편할 때. 네.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시급 주면서 유신님 편정목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게 사람의 할 짓입니까? 저 최저시급 아닌데 6,000원 줬는데요. 200원 더 줬네요. 그거 어떻게 최저 그러니까 6,000원 줬어요 그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출근 시간 오전 10시. 네. 그리고 점심 제공. 네. 그리고 팬 모임 때 그 도와주는 거는 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온 거고 그것도 다 그 보답을 했어요 다. 아, 이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하세요. 예. 그 모 BJ를 이렇게 섭외한 게 그 학생들 내는 등록금이 나간다. 네. 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유신님은 대학교 등록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신님 분명히 아버님께서 공식 그 기업 다녀가지고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사는 다 지원이 됐어요. 그때는 그게 지원되는 게 세금 아닌가요? 아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제 돈이 지금 유신님 등록금에 들어간 겁니까? 공사는 네. 공공 그 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수익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여보세요. 이 복지 혜택이 여보세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여보세요. 본인이 모르나 본데 그 저 세금 냅니다. 국립대학교 4년제 국립대학교 네. 4년제 자체에서 그 국립대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료가 당시에 제가 95학번인데 그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83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 돈 주기 싫다니까 잠깐. 등록금 아 그럼 너도 국립대 가든가. 아니 제가 너도 왜 국립대를 가. 네가 그 국립대를 가고 너희 아버님을 공사에 취직시키면 되잖아. 내가 가지 말했어? 뭐가 말이 안 돼요? 본인 아버지도 공사를 취직시켜. 그리고 본인이 국립대 4년제에 가. 그러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유신님의 등록금을 대주기 싫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가르니까 그건 국가 정책이니까 그 등록금으로 그 BJ를 섭외하는 비용 내기 싫듯이 저도 제 생각으로 유신님 등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축제에 섭외하고 안 하고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립대학교와 공사에서 학비 지원이 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인데 본인 아버지를 공사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돈 드렸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본인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95년도에. 95년도요? 몇 살이었냐고. 저 지금 21살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면 몇 살이야? 세금을 내? 21살이. 네, 됐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내는 거지. 21살이 95년도에 몇 살인데 세금을 내? 아니 그거 뭐야. 껌을 하도 세금이 또 내야. 아니 말 같지도 네.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내는 거 아닙니까? 6살이래 6살. 6살인데. 예. 난 세금 낼래. 부가가치세 내가 낼래. 아니 껌하다 사고 해도 부가세고 내는 건데. 아니 그거는 다른 데로 가요. 부가가치세 모릅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이런 거 물건 사고 할 때는 다른 데로 어디 갔어. 어디 보라색 옷 입고 와서 지금 애교를 부립니까? 세원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물건 살 때 사는 거는 쓰임새가 다 따로 있다고. 그게 국가 뭐냐 국립대학교나 공사에 쓰이는 돈이 아니에요. 그 세비는 따로 걷는 거고 본인이 물건 샀을 때 간접세는 쓰이는 세미가 다 정해져 있다고 이미. 아 말이 안 통하네. 안경 벗어. 여섯 살 때 세금 냈다면서요. 네. 부가세 냈죠. 내가 살다 진짜 네 여섯 살 때 세금을 냈다. 네. 세계 최초입니다. 여섯 살 때 그 뭐야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증여하지 않는 이상은 여섯 살 때 그 네. 증여세도 부모가 내는 거잖아 할아버지랑. 아니 저도 부가세 했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바본가? 아니 6살 때 밭도록 먹고 그 부가세 붙어있던데? 그러니까 그 돈을 아버지 어머니가 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 그 뭐 과자 사는 걸 저 용돈 받은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증여받은 거잖아 엄마 아빠한테 용돈은. 그거 제가 후배한 거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프리카 먹방 창시자 유신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본인은 6살 때부터 네.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를 떼오시면 제가 유감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세 번째 안건입니다. 뭐 이렇게 길어. 오늘 전화도 많이 안 받는데. 아니 뭐 전화해봐야 다 이상한 전화밖에 안 오는데. 네가 제일 이상해요 지금. 아니 전화 세금 냈다니까요. 자 하여튼 잠깐만 유진님 등록금 간 거 아닙니까? 뭔 말가 6살이라니까 너. 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고자빠졌어. 여섯 살인데 무슨 세금을 내가 대학교를 다녀. 우리 부모님도 세금 다 냈어. 너보다 더 많이 냈지. 아니 세금을 아, 내도 세금을 너무 했어, 이거. 야 우리 부모님은 세금 안 내.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알았고요. 자 알았고요. 자 세금으로.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시고 그만하시고요. 자 다른 의견 빨리 얘기하시고 끊으세요. 다른 네. 전화하셔야 되니까. 보니까 뭐 유흥업소 종사자가 뭐 예전에 그 했던 사람들이 뭐 방송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뭐 이 관두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호파 출신이다. 내가 뭐 나가요 출신이다. 내가 아, 누가 그렇게 자랑합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방송에서 19세도 안 걸고 아, 그 형님 보세요. 그 여자는 그게 자기 과거인데 그런 걸 많이 자랑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서로의 친한 여비제에 대해서 폭로가 된다니까. 아이고야. 아, 이거 폭로 싸워서 폭로한 거고. 아이고야. SOSLQHD1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 뭐, 누가 막 그렇게 합니까? 유신님, 생각해보세요. 유신님하고 그때 소개팅 했던 그 여학생, 여대생, 그 사람도, 유신님하고 소개팅 했어요. 그게 첫 소개팅 이렇게 잘하고 다닙니까? 자, 왜 한 여자의 인생에 주홍구실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대생 그 미팅 이벤트를 하고. 여자분 소개팅, 나는 처음 한 소개팅 유신님이 처음이었잖아요. 들어보세요. 자, 그때. 이마에 주홍구실 되기 아닙니까? 그때, 그 여대생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기 출연료로 돈 받았죠? 출연료로 돈 네. 받고 10만원 받고 바로 아 남자 기존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졌는데 아 남자를 네. 한번 만나보니까 기존의 남자친구가 좋더라. 그래서 아니, 저하고 그래요. 소개팅 끝나고 네. 나서 다시 지금 화목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아니, 좀 생각해보세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사과하세요. 제 얘기를 들은다. 사과하세요. 제 얘기가 이게 저 논리가 여보세요. 출연료 10만원 받고 유신을 만나보고 네. 아 기존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다시 사귀고 있다고 지금까지. 네. 자 일단은 사과하세요. 그 10만 원 받은 거랑 이거는 몰랐습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저라면요 저의 그 나중에 부인 될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첫 소개팅이 유신님이라면은 저는 그게 싫을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죽을 때 굉장히 싫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 본인은 죽을 때 매우 몹시. 자 본인은 죽을 때까지 I hate you.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죽을 때 혼자서 네. 외롭게 only one 혼자서 just an only one 너 혼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독고 청년이니까 본인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수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본인은 왜 인생에 있어서 첫 소개팅이 유신님이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을 한번 하수들 좀 화력을 좀 보여주세요. 자 코봉이를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코봉이가 얼마 전까지 방구석에서 메이플 네. 프로게이머였죠. 메이플을 하루 종일 하면서 밖에도 안 네. 나가고 메이플 하면서 네. 그 아이템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밤에 새벽에 편의점 갈 때 다 둘러쓰고 조심조심 가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밥을 엄마가 문 앞에다가 네. 급식을 갖다 놓으면 그거 먹고 살고 네.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리고 방문 앞에 갖다 주는 게 어머님의 그 모성이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거 갖다 주고요. 두 번 똑똑 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고 급식소에 이제 취직을 했죠. 근데 얼굴을 공개하면 여고생들이 입맛 떨어지니까 마스크를 쓰고 꽁꽁하다가 국통 들다가 들어보세요. 국통 네. 국통 들다가 앞니빨 부딪혀가지고 여기다 자일리톨 두 개 끼우고 몇 줄을 일했죠. 그 다음에 네, 아줌마들이 원래 주머 안 되는데 불쌍하다면서 남은 음식 싸줘가지고 우걱우걱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예. 그날 그게 이제 소고기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게 싸가지고 그걸로 이제 본인 이제 먹고 네. 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이틀 먹었습니다. 네, 그 여고생, 그러니까 그 여고와 급식 그 담당 네. 영양사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안 그랬으면 아니, 아직도 방에서 네. 메이폴 프로게이머로 하루 종일 그 초딩하고 딜하면서 야 안 돼 깎아주면 안 돼 아저씨 이거 조금만 깎아주세요 안 돼 나를 땅파장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초딩들과 메이폴 스토리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현실 세계로 못 나왔을 텐데. 아, 이게 진일보한 네.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 더 뭐 이제 여자친구까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 근데 아니 그 여자친구는 무슨 죄야? 본인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드래곤볼의 야지로베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야지로베 네. 닮은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뭐 깔려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예, 그 여자친구에 대해 두려움을 주지 마세요. 그 주변에 여자분들이 덜덜 떨 거 아니야. 공포감에. 야지로베랑 어떻게 저 여고생한테 편지 받았는데? 아, 편지 받았어요. 고소장이겠죠. 네.
그 아니에요. 아니 고소장이에요. 그 잘 보셔야 돼. 거기에 잘 보고 있다고.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최후 통첨문을 보내고 이거는 그걸 아니 잘 먹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본인도 지금 설레여가지고 그거 안 뜯어보고 있는데 뭐 향기 나고 그런다. 안 이렇게 뜯었어요. 잘 먹고 있다고. 뜯어보면 고소장이라니까요. 탄원서. 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소장, 탄원서, 이 사람 빨리 식당에서 내보내주세요. 이런 소송 중에 지금 서류인데 본인이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고생이 지금 소장 제출해가지고 지금 저 판사님하고 지금 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아 그리고 그 국통은요. 그거는 아니, 국통은 어떻게는 얘기를. 공급잖아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아무튼 네. 이 과거 메이플 스토리 프로게이머로서 한마디 그 아직도 즐기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얘들아 메이플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유신님처럼 산다. 아 본인처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자, 이 코봉이는 메이플 스토리 2가 나오고 나서 다시 프로게이머로 전향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프로게이머 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32살 파수입니다. 네, 32살 어디 사세요? 네, 부산 살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32살. 네. 네. 그 이제 봤는데 저 코공이님인가 그분은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채팅창 보니까 끊으라고 막 난리 부스를 치더라고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 근데 중요한 게 코공이 네. 같은 경우는 유신쇼가 낙이기 때문에 유일한 친구예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친구기 때문에 제가 네, 저번에 그 어제 전화했던 엊그제 전화했던 코 목사님 어제 전화했던 코 목사님하고 똑같죠. 파수 부인. 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분들은 아. 정말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그들의 이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아, 그런 예. 그 항상 그 친구가 돼주는 밤마다 이렇게 친구가 되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쟤는 저 그 한강 다리로 갑니다. 그래서 아, 네, 코골이구나. 예예 예. 아 예. 그 요즘에 유신님 보니까 이제 방송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반파수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노련미가 많이 느껴지세요. 네. 이제 유신님께서는 이제 많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 보셨고 밑바닥까지 이 바닥도 이어 보셨잖아요. 예예. 그래서 유신님을 요새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노련미가 많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할 거는 자주 하시고 그런 게 참 잘 보여요. 예예. 방송이 괜찮아 보여요. 예. 뭐 응원하고 그런 거 알고 저도 유신님 따는 사람인데 네, 팬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그 유신 방송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유신에 대해서 네. 긍정 뭐 우호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도 하고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요. 네. 그 제가 또 물어볼게요. 아 근데 오종 닉네임 바꿉니다. 닉네임 아, 코, 근대 오종. 네. 예, 근데. 네, 코 근대 오종. 그, 네. 아까 그, 9월달 금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뭘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미국의 연방은행의 금리 네. 인상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저도 일전에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고. 예. 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네, 게 좋고 그래서 그게 몇 개월 전부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예, 오고 가는 예.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9월 달에 돼봐야 알 것 같다가 아버지한테 조금만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안 하고 보류할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바꿉니다. 코금리. 네. 네. 네 코금리. 금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래도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가 봐요. 부럽네요. 네, 없습니다. 파수입니다. 파수. 아 파수예요? 아, 파스를 팔아, 네. 팔고 다니고. 파수 4년 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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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보여주고 아 제보를 해주세요 이메일로 사건이 있으면 저 사다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자료로 첨부해줘서 제보를 해주시면 기사도 쓰고 다른 쪽에도 넘깁니다. 여보세요? 오 유신이에요? 네 유신입니다. 오 유신님입니다. 막 저 강서 사는 21살이에요. 강원도가 진짜 집은 아니죠?
아니 강서. 아 강서구. 네. 31살 강서구의 31살. 아니 21살. 아 21. 목소리가 31살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려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야구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 예? 감기. 아 감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학에 가까이 되시고 의견 말씀하시죠. 아 그냥 저 유신님 아 나 너무 떨려요. 유신님 완전 팬인데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아 너무 떨린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술은 언제 하실 건가요? 아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인 것 같아요. 예예 예. 수술 잘 돼서 아름다운 에, 또 이성으로 탄생하시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잘 되시. 네 수술 네, 2주 전 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신 말씀 있나요? 아 유신님 계속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아, 유신쇼 아 벌써 2시가 됐네요.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 벌써 85분인데 자 전화 두 통화만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마감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네. 자, 본인이 이제 파이어 에그가 하나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코 하나. 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네. 축하드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대전에 32이요. 어, 대전에 32살. 어, 닉네임이 있나요? 닉네임은 뭐 없어요. 아, 하나 줘 주세요. 아, 근데 아, 자, 닉네임을 지어 달라. 예, 일단 예. 뭐 얘기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예. 아, 그 유신 님을 제가 아 6년 전부터 봤는데요. 6년 전부터요. 예, 예.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부터. 네. 근데 그 방송 스타일이 네. 항상 이 왜 한결같이 이게 365일 비방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이거? 내가 누굴 비방? 항상 불만에 내가 누굴 비방했어 오늘? 아니 항상 이렇게 비방하는 방송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굴 비방했냐고 제가 물어보자 오늘 뉴스만 소개해드릴 수 아니, 누구가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 누구가 아니라. 모든 게 사회적으로다가 예.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불만해 그렇게 그렇게 살면은 재미 없잖아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예. 본인은 그걸 무슨 대전 역이야? 아니요. 본인은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유신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간섭합니까? 사과하세요. 제가 뭐가 비방을 합니까? 아니 사과요. 유신이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비방이나 비난이나 간섭하는 거 싫어하신다면서. 본인의 초라 아니 그거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의 초라기 남의 일에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간섭하지 말잔데 왜 본인은 네. 유신을 지금 간섭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거를 알려주려고 말하는 거지. 아 나도 그걸 알려주려고 말한 거죠.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매일 그런다니까. 아 본인도 지금 하는 걸 뭐라고 아, 하는 게 아니 본인도 지금 매일, 나한테 하고 있잖아요. 방송 매일 키죠. 본인은 뭐 명절날 빼고는 본인도 방송 매일 듣죠. 예. 매일 봐요. 유신님 매일 똑같은 생각하죠. 아니 매일 아니, 맨날 비방을 맨날 해. 맨날 내 방송 보면서 맨날 똑같은 그 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아 닉네임 코맨날. 네, 저였군요. 코맨날? 어. 네, 코맨날. 아니, 근데, 진짜 매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방. 아니, 나 웃기는 게, 아니, 왜 맨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 있으면서. 아니, 오늘은 비방 안 하나 그거 감시하려고 그러지. 아, 본인이 뭔데 무슨 학부모 감시단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날 왜 감시해? 아니, 유신한테는. 감시해야지. 아니, 유신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해서. 아니, 유신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지 말라면서 본인은 나를 맨날 24시간. 해야지. 24시간이 모자라. 아니 본인이 무슨 선미예요? 아니 본인이 왜 24시간 동안 방송할 때마다 유신을 간섭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저기 뭐야 감시합니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누구를 칭찬하거나 이런 게 없어 보니까 아니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자기 맘이죠. 왜 그렇게 사냐고요? 본인은 왜 그렇게 사세요? 맨날 내 방송 감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유신님이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어디가 나아지는데요? 아, 유신님을 내가 개조를 시켜줘야 되겠어. 아, 본인이 개조와. 무슨 뭐 로봇 태권보의 박사예요? 각성을 합시다. 본인이 각성제를 착한 유신으로. 자, 본인이 각성제를 복용했다. 검찰 조사 들어가고요. 아, 본인이 네. 각성제를 먹어서 각성을 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저를 지금 이제 네. 예. 그 각성제를 언제부터 먹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네. 대마초를 한번 했습니다. 아, 본인이 이제 대마초까지? 네. 예, 뭐 조서 쓰네요. 네. 이거 저기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저 자백을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자, 본인이 각성제와 대마초를 복용했다. 결론은? 스테로이드도 복용하고요. 자, 잠깐, 뭐요? 스테로이드제. 아, 잠깐만요. 스테로이제도 복용을 했다. 네. 언제 몇 번 했어요? 운동할 때마다 주사 맞고. 아, 운동할 때마다. 그 저기 그 운동 선수거든요. 아, 운동 선수인데 그 누가 코치야, 누구야, 감독이야, 누구야? 아, 그거는 말 못 해요. 제가 조사하면 다 나와. 응? 조사하면 다 나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자백해야 지금 이게 지금 어? 적게 나온다고. 야, 진짜 유진님 잘생겼다, 오늘따라. 갑자기 애정 고백을 하네. 아니, 갑자기 네? 까다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고 나 미치겠네. 근데 유진님 내가 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진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나아지긴 해. 근데 유진님이 상당히 동안이시네. 나, 자, 자. 않고. 자, 알겠습니다. 또 방송 시간 특별히 초과. 뭐예요? 아, 자, 초과해야 돼서, 자, 여보세요. 자, 코멘달님. 네. 자, 지금 저희가 녹화 파일이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M군 쪽에서 저희가 저 용량을 3기가까지 늘려줬습니다. 원래 2기가인데 더 녹화를 오래 하면 이게 또 늘려달라고 해야 돼요, M군 쪽에.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하여튼 저기 아니요. 아니 왜 끊으려고요? 아이, 얘기했잖아요. 코너가 지금 방송 시간을 초과했다고요. 내가 아니, 하루 종일 전화 받고 나 인제 전화했는데? 그건 본인 타령이 그 인제 시장님한테 항의하세요. 아니 이제 전화했는데 지금 너무하네. 아니 그건 본인 사정이고 나는 지금 90분 넘게 지금 92분을 코너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 지금 오버했다니까 코너 시간도 80분인데 방송 90몇 분 정도밖에 안 해요 원래? 아니 코너를 코너를? 예. 또 다른 코너는 뭐 하시려고? 저기 여보세요 코멘달님 기간하는 코너? 자 코멘달님 맨날 방송하니까 내일도 전화 오늘 밤에 전화 주세요. 이따가 전화할게요, 그럼. 네, 그리고 저기 저 복용하셨으니까 저 구속영장 청구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 무서운 분들이 많네. 아우, 자, 방송 시간이 오버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자. 네, 아, 팝콘 TV와. 팟의 유일한 시사 전문 프로그램 뉴스까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M군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다시 보기는 v.newcoin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다시 보기와 코너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방송 끝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신쇼 뉴스까기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이 함께합니다. 서다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PM의 준수